자,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들 그리고 또 시장 전략, 펀드 매니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이자산운용 김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내내 이제 미국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예.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채권 매입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 소위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게 되는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을 출구 전략을 그러면 언제부터 쓸 것이냐. 네. 뭐 이르면 10월, 온 연말, 연초. 뭐 견해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연준 FOMC 회의가 9월 17일, 18일 날 열렸었었는데요. 그때 시장의 그 상당 부분 그 참여자들 분들께서는 9월 테이퍼링 실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축소 규모는 현재 지금 85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QE3를 갖다가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서 한 100억에서 한 150억 달러 축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일단 연기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상 6주에 걸쳐서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9월 17일 날 열렸기 때문에 10월 말,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이렇게 한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그다음에 다음 회의는 12월 달 두 번에 이제 걸쳐서 올해 회의가 남아 있는데 일단 10월 달 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지금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 지표 자체가 지금 미국의 금융 지표 자체가 개선세 부분들이 조금은 완만하게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번 9월 달에 연기됐던 가장 큰 중요한 지표 고용 지표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QE 하지 않았던 요인들로 작용됐고 더불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분기 GDP 데이터가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 정도에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 하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네. 보면은 연준 의장 그 교체에 맞물려 있는 시기에서 이번 버넨키 의장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어쨌든 QE 축소에 대한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일단 12월이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9월 달에 했었을 경우에 100억에서 150억 정도 줄이고 내년 6월 정도에서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는 단계로 간다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월 850억 달러죠? 예, 네. 8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연기가 된다는 얘기는 축소의 규모는 뒤로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규모의 그 사이즈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일단은 안정 이번에 연기되면서 안정은 했지만은 뒤로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조금은 규모의 큰에 대한 불안감들도 이제 상존하고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잖아요. 예. 고전을 겪고 있는데 오늘도 그 불안감으로 세계 시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또 트라우마도 있으니까요. 예.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전망이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고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부채 협상에 대한 트라우마 한번 경험을 했죠. 저희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경험을 했고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조정 부분들이 다소 크게 나타나게 됐는데 현재 16.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한도 부분들이 일단 10월 말까지 협상이 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면은 연방정부, 미국 정부가 폐쇄가 된다. 이거지 뭐 어찌 보면 정부가 폐쇄된다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1976년서부터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서 잠시 지금 정부가 좀 폐쇄됐던 사례도 있고 길게는 한 21일 정도까지도 정부가 지금 폐쇄됐던 상황이 있는데 여하튼 16.7조 달러에 따른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계획들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집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올 연초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쟁 부분들이 예산 협상에서도 굉장히 큰 악유거리가 됐는데 현재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그 협상 테이블 상태에서의 부채 협상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고 이러한 부분 자체의 전초전이 이제 9월 말까지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게 됐습니다. 미국은 10월서부터 9월까지 회계 연도가 되기 때문에
올 10월서부터 내년 또 9월까지 2014년도 예산을 갖다가 설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벌써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쪽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게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하원 쪽에서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그 제거한 예산을 지금 상원에 올려온 상태인데 상원은 당연히 또 거부하겠죠.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2014년 예산에 대한 협상 과정이 조금은 난항을 겪을 개연성이 있고 더불어서 더욱더 중요한 그 미국 연방 부채안도 16.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증액하는 이 부분들은 예. 더욱더 조금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그렇다고 그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17차례의 어떤 예. 조국 폐쇄가 있었었고 최장 21일 예. 걸렸는데 예. 여하튼 뭐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우리도 있고요. 우리도 연말까지 여야가 예산안 통과 못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뭐 비슷한 예. 양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사님 그리고 이 추석 연휴 동안 백악관에서는 옐런을 지명하기 위해서 좀 그 협상에 돌입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차기 FRB 의장.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차피 오바마 측에서는 서머스가 아니면은 옐런이든지 오바마든지 그쪽에 대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봐왔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옐런에 대한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오바마의 연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 예. 그 현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어떤 사태 부분들, 그러니까 서머스 같은 경우 이제 매파적 성격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한 부양 정책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이 오바마가 아니라 버냉키를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버냉키. 예, 맞습니다. 예. 오바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그래서 예. 그 서머스의 네. 매파적 그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결국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게 부작용이 크다. 네. 결국 그 얘기는 현재 QE 정책이 맞지 않다. 그래서 서머스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서머스 부분들의 사태가 네. 결국은 시장의 금융시장의 안정을 취하였고 단기적 랠리를 취하였는데 현 국면에서는 지금 이제 결국 기존 그 FRB 의장인 벤 버랭키 의장을 갖다가 연임시키는 방향이 있고 네. 아니면 부의장인 앨런을 갖다가 이제 올리는 방향들이 있는데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벤 버랭키가 연임이 되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앨런 그 부의장이 그 다시 의장으로 선임이 되던 금융시장의 충격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QE3라는 부분들은 여하튼 종료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850억 달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부분들은 내년 중순까지는 여하튼 없어질 거다라고 네. 볼 경우에는 시장은 그 QE3 종료에 따른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어느 정도는 마련하던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린스펀은 사면임했죠. 12년 했을 예. 텐데 버냉키는 본인이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차기 주자가 중대한 어떤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 연임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네, 자 중요한 얘기들인데 속도를 조금만 시간상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예, 네. 중국 경기에 대한 그 낙관론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예,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최근 그 각국 지표의 제조업 지표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SM 그 제조업 지표, 그것도 중국의 PMI, 유럽의 PMI 지표들이 개선됨에 따라서 역시 중국 또한 수출 경기를 통한 그 경기 부양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수출 경기 회복 이 자체가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부분들을 우리가 야기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들은 아까도 양면성이라는 부분들은 시즈널 계절성이라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연말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연말 수요를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10월 달까지는 PMI 지수든 ISM 지수든 좀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제조업, PMI 제조업 지표 같은 개선 부분들이 시즈널에 의한 그 회복인지 아니면 정말 미국과 유럽의 경기 개선을 통한 회복인지는 조금은 더 좀 네. 관망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 시진핑 정부 쪽에서도 부패 척결화가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화두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번 11월 그 3중 회의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에 따라서 네.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의 속도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복되는 건 분명히 맞는 기조에 있지만 그 회복의 속도나 아니면 회복의 어떤 폭 자체는 우리가 조금은 더 네, 지켜보고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3중전회가 10월에 열렸는데 올해는 11월에 열린다고 예. 합니다. 3중전회, 5중전회 앞에 숫자는 그 회의 차수를 얘기하는 것 예. 같죠? 예, 예, 정책적 모멘텀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얘기, 수급 얘기를 해야죠. 외국인들이 뭐 아주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두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조금 회의론도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움직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 10조 원 전후의 자금을 갖다가 그렇죠. 지금 무차별적으로 예. 한국 시장을 샀다. 이게 엄청난 자금이 지금 이제 사게 되는데요. 첫째는 외국인이 왜 샀냐. 이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부분들은 Q3 종료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연계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 봤을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 특히 이머징 시장의 자산 배분적 전략의 차원에서 그동안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쪽에 있는 자금이 그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어떤 이동, 이런 측면으로 지금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5%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대형주 같은 게 한 39%,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49%까지 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45%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고 갈수록 좀 커가는 거 아닌가. 다만 지금 10조 원대에 달하는 외국인의 자금이 단기적으로 몰렸다라는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 부분들은 둔화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최근 10조 원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 전후까지 상승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그리고 또 2000대 이상에서의 과거 우리 했던 그 펀드 열풍에 따른 펀드의 자금이 유입됐으니까 이제 2000대 이상에서는 그 원금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판매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둔다. 따라서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 자체는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지수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그다음에 펀드 환매에 따라서 과거 우리가 한 달 동안에 7%대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 같은 이런 상승 부분들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말씀하신 걸 보면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도 일부 뭐 과거처럼 크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부 좀 상존해 있고요. 네. 중국의 경기 회복은 조금 더 지표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수급상으로도 외국인들 매수에도 조금 약해질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고 보셨다면 그러면 10월은 지금과 같은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건가요? 10월 전망과 자산 배분 전략, 투자 전략 좀 주십시오. 예, 뭐 아주 굉장히 짧게 잘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10월 달 장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종목,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상대적 강세 부분들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형주가 한 달간 7% 정도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 정도 전후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주의 어떤 그 상승보다는 오히려 이제 종목 간 갭 메우기 형성에서 중소형주의 어떤 장세 부분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환매 이러한 부분들 놓고 봤을 경우엔 결국 시장은 그 경기의 회복이라는 측면들 완만하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 놓고 본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 쪽인 소재라든가 산업재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그다음에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이러한 부분들로 업종을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는 얘기는 금리의 어떤 상승 부분들,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가는 전략들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더불어 주식 가운데서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이머징 시장에 투입됐던 자금들이 이제 선진국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머징 시장보다는 우리가 미국과 유럽인 선진국 시장 쪽으로 주식을 갖다가 조금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장 전략 마켓 인사이드 하이자산 운용 김영진 이사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